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은방울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UM 뉴욕의 깃털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UM 뉴욕은 2015년 뉴욕 런칭 후에 깃털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깃털백은 초경량 가죽 소재의 수납력까지 좋은 가방으로, 디자이너가 가방을 쓰면서 실제로 느낀 워킹우먼의 무거운 가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직접 만들어낸 아주 똑똑하고 예쁜 가방이에요. 예쁘긴 한데 이 무거운 가죽 가방을 언제까지 들지? 이런 고민 우리 한 번쯤 해봤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편하긴 한데 스타일은 포기한 핸드백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고 스타일리시함까지 있는 핸드백, 그 고민 끝에서 만난 게 바로 UM 뉴욕의 깃털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과연 이벤트가 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가방에 어울리는 스타일링들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은방울 자매가 준비한 UM 뉴욕의 깃털백 5가지를 이제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 가방의 특징은 이너백 세트 구성이 있어서 워킹맘을 위한 최고의 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할 땐 노트북 가방으로 쓰고 휴일에는 아이들과 놀러 나갈 때 쓰기 아주 좋은 가방이에요. 시티 캔버스백 M사이즈 590g 카멜 칼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소가죽과 마혼방 천연 캔버스 소재를 더해 제작해서 오염과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소재를 사용했고요. 가죽 부분에 저렇게 은방 로고가 깔끔하게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가죽 테두리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짐이 많지 않을 때는 위쪽에 똑딱이를 이용하시면 측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마무리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짐을 많이 넣어도 부드러운 손잡이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왜 짐 많이 넣으면 손이 아프잖아요. 이 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탈부착 스트랩이 들어있는데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안쪽 소지품 수납용 내부는 굉장히 빅 포켓이 있어서 실용성을 높여줬습니다. 13인치 노트북 패드류가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안쪽에는 A4 파일 전용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챙겨갈 때도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백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수납에 용이한 이너백이 있어서 바쁜 시간에 소지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있는 백입니다. 이런 파우치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것들을 넣어두시면 다양한 소지품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퍼는 굉장히 부드럽게 오픈할 수 있고요. 특히 좋았던 거는 지퍼 헤드 탭 부분이 길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쉽게 지퍼를 여닫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디는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뉴트럴한 컬러톤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약간 부드럽고 좀 편안한 느낌이지만 좀 분위기 있는 엄마 또는 분위기 있는 여성의 느낌을 준비해봤어요. 스트랩으로 해서 숄더백으로 맨 모습이고요. 이러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있죠? 저는 저 스트랩이 웨빙 끈으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앞쪽에 깔끔하게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같은 컬러의 카멜 칼라 스트랩이 있죠? 특히나 캔버스 소재에 진짜 저 카멜 칼라는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콤비잖아요. 그래서 캐주얼한 거에도 어울리고 사실 정장에도 어울리고 정말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가방이더라고요. 지퍼는 보시는 것처럼 금속 지퍼가 노출이 되어 있고요. 지퍼가 튼튼해서 걸리는 게 없어요. 정말 잘 열리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저런 뉴트럴한 톤으로 맞춰주니까 이 가방이 굉장히 딱 포인트가 되죠. 자, 두 번째 가방은 같은 라인 시티 캔버스 백으로 S 사이즈 390g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시티 캔버스 백 S 사이즈 390g은 국내나 해외 여행에 가서 들기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고, 깃털처럼 가볍다 해서 깃털백인데, 과연 이 가방의 수납력은 어떨까요? 보시면 11인치 태블릿 PC와 소지품까지 알차게 다 챙겨서 넣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정말 수납력이 좋아요. 역시 소가죽과 마혼방 천연 캔버스 소재를 더해서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죠? 안쪽에 견고한 바닥 패드가 단단하게 각이 딱 잡힌 쉐입을 유지해주고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게 역시 스냅이 있습니다. 안쪽은 충분한 수납 공간도 있고 또 이너 포켓까지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은 그 포켓에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손잡이로 편안한 그립감과 안정적인 토트백 활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탈부착 스트랩이 있고요. 이 스트랩을 활용하면 숄더로도 멜 수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가방과 함께한 스타일링은 전체적으로 약간 여행 룩으로 입어봤어요. 근데 아이들과 가는 여행 아니고 친구들과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 치마도 입고 하얀색도 입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얇은 아우터랑 또 화이트 스커트에 안쪽에 슬리브리스 탑을 매치를 해서 좀 친구들이랑 가니까 예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여행 룩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그럴 때 저렇게 오렌지색 가방을 딱 드니까 진짜 가방이 컬러 포인트로 딱 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약간 아우터의 카키빛과 저 오렌지 가방이 진짜 컬러 매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모습 보시면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S 사이즈라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데 안쪽에 수납력이 굉장히 커서 여행 다니실 때 웬만한 소지품은 다 수납 가능해요. 특히 저는 이 가방에서 손잡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양끝을 접어 넣은 형태라서 이 핸들 부분을 오래 들고 있어도 손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스트랩은 크림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저렇게 캔버스 컬러의 오트밀과 저런 오렌지의 쨍한 컬러 콤비도 너무 예쁘죠? 이런 가방을 들고 저도 여행에 가고 싶네요. 자, 세 번째로는 깃털백 프로 650g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로 제가 찐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가방인데 정말 직장인을 위한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15인치 노트북, A4 파일 등 수납력 정말 최고고요. 베스트 오피스백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깃털백 프로 650g 그레이지 컬러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한번 이 가방이 어떤가 같이 알아볼까요? 보시면 상단에 심플한 은박 로고를 넘버링과 함께 넣어서 마치 왜 시계나 반지 안쪽에 있는 시리얼 넘버처럼 해서 되게 이게 좀 힙해 보이더라고요. 소재는 외부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고급스러운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견고한 바닥 패드로 단단하고 각 잡힌 형태를 유지를 잘 해주고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 지퍼 스트랩이 있어서 또 여닫는데 굉장히 편안한 그런 가방이에요. 스트랩이 들어있고요. 숄더, 크로스로도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넓은 수납 공간과 대형 포켓 두 개까지 들어있어서 15인치 노트북, A4 파일 등 충전기랑 마우스,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고요. 후면에 있는 A4 파일 전용 홀더는 사실 빅포켓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분리가 되어서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정말 직장인에게 책가방이 있다면 이런 가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깃털백 프로 650g입니다. 자, 이번 스타일링은 시크한 느낌을 준비해봤어요. 저렇게 오버롤 스타일의 점프수트를 입었고요. 올블랙 컬러로 코디를 했습니다. 거기에 딱 저 깃털백 프로 650g을 들었더니 저 모노한 컬러감이 너무너무 시크하죠.
이 그레이지 컬러가요, 여러분. 정말 딱 그레이와 베이지의 중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오피스 룩으로 입으실 때 웬만한 옷엔 다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저 넘버링도 너무 예쁘죠? 요즘은 일부러 저런 바코드 같이 시리얼 넘버나 바코드 같은 거를 디자인으로 넣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아, UN 뉴욕이 했더라고요. 보시면 손잡이 부분이 좀 통통하게 되어 있어서 무겁게 들어도 손이 아프지 않아요. 지퍼 스트랩도 길어서 우리가 바쁠 때 이렇게 휙휙 잡고 바로바로 열 수 있어요. 마감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죠? 저는 아침에는 들고 가는데 토트로 들고 가는데 저녁에는 무거워서 어깨에 메고도 퇴근을 하거든요. 저런 모습으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랩으로 매면 확실히 무게감이 훨씬 줄죠? 똑똑한 가방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노트북 가방이라는 느낌보단 그냥 빅백 같은 느낌이 더 강하죠? 기능과 패션을 둘 다 놓치지 않은 가방이 바로 이 UM 뉴욕의 깃털백 프로 650g입니다. 저는 꼭 스트랩을 매지 않아도 저렇게 늘어뜨려서 잘 다니거든요. 저렇게 디자인 요소처럼 그냥 늘어뜨리고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좀 작고 귀여운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깃털백 토트 390g입니다. 가죽 한 장으로 만든 초경량 깃털백이고요. 작지만 11인치 태블릿 PC가 쏙 들어갈 정도로 안쪽 수납력이 좋습니다. 깃털백 토트 390g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들은 컬러는 에메랄드 그린 컬러고요. 가죽 한 장으로 만든 올 가죽 초경량 깃털백이에요. 견고한 바닥 패드로 단단하게 각 잡힌 쉐입을 유지해주고 형태가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수납을 하고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외부 오염과 스트레치에 강한 사피아노 가죽이고요. 부드러운 YKK 지퍼로 사용되어 있고 긴 지퍼 스트랩이 있어서 여닫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가죽으로 된 탈부착 스트랩이 있는데요.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아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안쪽 수납을 보시면 11인치 태블릿 PC랑 내부 소지품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보세요. 짠! 작지만 정말 수납력이 대단하죠? 자, 이번 룩은 그런 외근이나 가벼운 출근에 포커스를 두고 좀 경쾌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니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봤고요. 출근할 때 뭔가 당당한 느낌을 위해서 자켓을 걸쳤어요. 전체적으로는 자켓이 어두운 컬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안쪽을 좀 밝게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팔을 좀 걷어서 좀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주세요. 이 코디에서도 역시 돋보이는 건 가방이죠. 왜냐면 컬러 포인트가 그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싱그럽고 좀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컬러 옵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런 쨍한 그린 컬러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손잡이 보시면 핸들이 양끝이 제 컬러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제가 들은 모습 보시면 가방이 크지 않죠. 사이즈가 작아서 사실 저는 오히려 데일리로 들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초경량이다 보니까 가벼워서 사실 짐을 웬만큼 넣어도 가방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지품이 적으신 분은 진짜 더 가볍겠죠, 깃털처럼. 제감으로 스트랩 끈이 있어서 전체로 맸을 때도 끈 자체도 포인트 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메고 출근하시면 너무 예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가방은 유 숄더백입니다. UM 뉴욕의 U 장식이 있는 시그니처 백이에요. 고급스러운 가죽 광택으로 아주 럭셔리하고 하이엔드 룩에 어울리는 그런 가방입니다. 자, U 숄더백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는 블랙 페이던트고요. 프론트에 UM 뉴욕의 정체성이 담긴 U 장식이 있는 시그니처 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입과 패드에 볼륨을 줘서 입체적인 하이엔드 룩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가방 쉐입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의 버클이 있고요.
블랙에 어울리는 메탈 컬러가 시크한 무드를 완성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어떤 룩에도 어울리고요.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스타일리시함을 살려줍니다. 히든 마그네틱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줬고 편리함까지 담아낸 완성도 높은 백이 바로 이 U 숄더백이에요. 앞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볼륨이 있어서 11인치 아이패드 수납 가능하고요. 카드 포켓, 이중 포켓으로 안쪽에 굉장히 넓은 내부 수납력을 보여줘요. 이 U 숄더백을 코디할 때는 정말 바쁜 날, 오늘은 미팅이나 회의가 있는 날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선가 PT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자켓과 스커트를 셋업으로 같이 입어서 굉장히 워킹 우먼의 느낌을 한껏 살려줬죠. 저 U 숄더백을 블랙으로 딱 매줘서 정말 깔끔하고 미니멀하지만 나는 오늘 신경 쓴 날이다 이런 느낌을 뿜뿜 해봤습니다. 그치만 저는 또 캐주얼함을 포기할 수 없어 아래쪽에는 운동화를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근데 저렇게 자켓과 스커트 셋업은 굉장히 포멀하지만 캐주얼한 느낌으로 운동화를 같이 매치한 거에 저 U 숄더백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렇게 포멀과 캐주얼에 왔다 갔다 이런 거 잘해주셔야지 멋쟁이라고 했잖아요. U 숄더백 자체 쉐입이 약간 사각에 가깝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하고 되게 시크한 느낌이 있어요. 이 가죽 느낌 보세요. 이 텍스처가 너무 독특하죠. 표면감이 있다 보니까 스크래치에도 강한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U 로고나 그 외 금속 부분들이 다 실버 컬러다 보니까 좀 여름에 들어도 시원한 느낌이 있죠? UN 뉴욕의 가방은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저렇게 깃털백 프로를 같이 매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출근하는 것 같죠? 외부 미팅 있는데 저러고 딱 어디 실장님이 들어오면 너무 예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나 오늘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 전체적으로 저런 누디한 느낌의 블랙백으로 매니까 진짜 하이엔드 룩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프로페셔널한 느낌 원하실 때 U 숄더백 추천드려요. 오늘 저희 은방울 자매와 UM 뉴욕이 함께한 영상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구독자 이벤트 나갑니다. 구독자 이벤트는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해주시고요. 오늘 보셨던 예쁜 가방들 중에서 좋았던 점과 응원의 댓글을 예쁘게 적어주시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시티 캔버스백 S사이즈 390g을 보내드립니다. 예! 너무 예쁜 가방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저희 은방울 자매가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